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이상화 선수도 그렇고 예. 너무 핑크빛 열애설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지만 예. 또 한 명의 빙상 선수가 열애설이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공개했어요. 그렇죠. 빅토르 안 안현수 선수. 코치를 예. 정말 뜨겁게 달궜던 선수죠. 뭐 이번 올림픽을 빅토르 안으로 시작해서 김연아로 마쳤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빅토르 안 얘기가 계속 화제가 됐어요. 네. 뭐 연예 방송에서도 그죠? 일단 안현수 선수도 안현수 선수인데 저는 빅토르 안이라고 부르기는 쉽지 않아서요. 예. 안현수 선수의 또 여자친구 우나리 씨가 굉장히 인기를 그렇죠. 많이 끌었거든요. 네. 이 분명히 얼굴은 보면 한국 사람 같은데 러시아 점퍼를 입고 와 있고 맞아요.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근데 알고 보니 안현수 선수의 여자친구였고 그래서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김연아 선수 다음으로 아마 가장 검색어에 많이 오른 그 러시아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아니 여자친구라고 표현하는데 혼인신고 한 부부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현수 씨 그렇죠. 부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그럴 것 같네요. 예. 예. 사실 그 기자회견에서 그 우나리 씨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현수 선수가 이제 1500m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 예. 기자회견에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안현수 선수가 그러니까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예. 워낙 자신이 사연도 많고 뭐 귀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뭐 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그 여자친구까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상처를 받는 것은 자기가 원치 않는다면서 거기서 끊었고요. 러시아 언론에도 소개가 됐죠, 우나리 씨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우나리 씨가 과연 누구냐. 예.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아, 안현 선수랑 같이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누구냐. 또 출입증도 다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동생인 줄 알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친동생인 줄 알고 하는 예. 얘기 나왔는데 나중에 여자친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워낙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해성 이런 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나리 씨가 상당히 외모가 빼어난데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성형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우나리 씨가 최근에 자기의 SNS를 통해서 얼굴은 공격하지 마라. 그러면은 자기의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끊어달라고 일침을 놓은 적이 있죠. 러시아 언론이 우나리 씨를 다룬다는 거는 사실 우나리 씨가 아니고 안현수가 얼마나 비중 있는가의 반증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보면 소소한 하나까지도 러시아는 거의 전폭적으로 안현수를 배려하고 또 러시아 언론은 안현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김연아 생각없이 이렇게 상보를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지금 러시아 근데 궁금한 게 원래 그 아내나 남편에게도 그 AD카드 다 발급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맞습니다. 보통 보면 AD카드는 러시아가 개최국이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안현수 선수의 코치로 해서 이제 코치 자격으로. 통역이나, 네, 코치 자격으로 준 건데 이 AD카드를 줬다는 것은 러시아가 얼마나 이 안현수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얼마나 배려를 많이 했는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우나리는 어떻게 러시아를 거기 가게 됐냐 이 부분인데 안현수 선수가 현재 한국인이 별로 없으니까 외로워하니까 러시아 빙상연맹에서 일부러 우나리 씨를 불렀대요.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우나리 씨가 러시아까지 어까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통역을 해줬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배려를 러시아가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현수가 편안한 속에서 훈련하고 경기 치를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준 거죠. 네, 러시아가 안현수 선수도 데리고 오고 안현수 선수의 여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코칭 스태프도 한국인들 다 데리고 오고 나중에 이제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모스크바 대학 자리도 주고 대학 교수 자리도 주고 그렇죠. 나중에 지도자 자리도 주고 차도 그러니까 주고 뭐 7종 세트를 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그렇게 주고 아파트도 그렇게 과감하게 정말 그 서포트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참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니까 거의 가서라도 잘한 건 다행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네, 10년 전 이제 2004년 그때면은 이제 안현수 선수가 완전 전성기를 구가할 때죠. 네. 그때 이제 우나리 씨가 열렬한 팬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와 팬으로 만났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안현수 씨가 여러 가지 뭐 빙상 내 뭐 파벌 문제 뭐 부상 그러면서 또 성남시청 들어갔는데 팀 해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두가 떠나고 아니면 관심에서 잊혀질 때 우나리 씨는 옆에서 계속 힘이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계기가 돼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했죠. 많은 한 살 많죠? 한 살 많은 이제 30살이고 뭐 안지는 이렇게 10년 팬과 선수의 입장이었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옆에서 많이 의지를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정신적인 안정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부부의 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우나리 씨가 그 2004년부터 팬클럽을 만들어서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20살 때인데 원래 직업은 뭐 하시던 분이에요? 학생 때부터 그런 거예요?
글쎄, 그거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럴 때는 목을 자꾸라도 물어봐야 된다. 취재를 해야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거는 취재를 해갖고 와야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게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한 건 뭐 뭐라고 하든 간에 취재를 해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지금 후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예. 얼굴은 연예인 같이 생겨서 전 처음에 그냥 연예인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예, 굉장히 그 조언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나리 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우나리 씨의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 경기 훈련 뭐 이런 거 끝나고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뭐 이럴 때 안현수 선수한테 질문을 해도 본인이 사생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안현수가 자기의 귀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기자회견이 또 따로 열렸어요. 그때 안현수가 우나리 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은 아 이미 여자친구가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다.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격적인 부부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삼가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갈 때 비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안현수 씨는 귀화를 했지만은 옆에 계속 있으려면 우나리 씨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그 전에 3개월마다 왔다 갔다 했다고 하거든요. 안현수 씨로서는 그 여성의 보필이 좀 필요했던 상황. 타국에 좀 귀화해갖고 모든 것이 났을 텐데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될 텐데. 그것을 공식화시켜야만 결혼해서 부부로 만들어야만 모든 것이 편의가 도모되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부모 저 부부 관계를 맺은 게 아닌가 하고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우나리 씨가 내조의 여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보시기에 어땠어요? 예, 사실 이제 경기 훈련할 때마다 우나리 씨가 안현수 옆에 떨어지지 않았죠. 특히 이제 훈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물을 챙겨 준다든지 뭐 특히 그리고 안현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났을 때 펑펑 울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굉장히 그 본인이 내조를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울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안현수 씨가 왜 러시아로 갔을까 뭐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말 최고의 선수였는데 우리 김영록 씨께서 왜 안현수 씨가 러시아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현수 선수 문제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선발전을 가질 때 본인이 좀 그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예. 선발전을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했으면 자기가 맞췄는데 4월 달에 했다든지 일부러 당겨서 그러니까 본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선발전이었다. 이런 불이익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가져갔고 결국 2011년에 귀화하게 되는 그런 그 배경이 된 거죠. 예. 그때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그때 성남시청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훈련하다가 펜스에 부딪혀가지고 무릎에 아주 큰 부상을 입어서 1년에 4번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발전을 또 못 가고 근데 안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어딘가에서 가서 계속 경기를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네.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쇼트트랙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실 부상당한 사람이 안현수 선수만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올림픽 금메달을 이렇게 러시아에 안기고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또 한 번 특혜를 주지 않고서는 안현수 선수가 그때 당시 또 경기를 계속하기가 국가대표 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안현수 선수는 자기가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하고 나를 기다려서 내가 다시 올림픽 나갈 때까지 지원해줄 어떤 공간이 필요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파벌이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서로 얽힌 상황 속에서 조금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그 맥락을 좀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안현수가 너무나 부당하게 당하기만 한 건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런 면이 있더군요. 소치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도저히 출전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꼭 파벌 때문만은 아니고 본인의 부상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그 부상을 무릅쓰고 무리해서라도 대표를 선발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른 선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대로 있었으면 안현수는 대표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객관적으로 봐도 되고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현수 선수는 그 이번에 우리가 소치올림픽 때 완전히 그 알 수 있었던 게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는 500은 동인데 다른 건 다 금이잖아요. 금색 동 하나. 체력이 약간 떨어지니까 8년 지났잖아요, 지금. 예. 이번 소치 때는 오히려 500을 금 땄잖아요. 네. 1000도 금 따고, 1500이 동이고, 5000 금. 종목을 갖고 데리고 논 거예요. 그러고 나서 특히 1000m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금따고 블라디미르라는 3살 더 많은 선배가 있어요. 이 선수는 10위권도 안 되는 선수를 은까지 만들어줬잖아요. 바깥으로 치고 나가서. 그렇죠. 근데 이걸 보시면 돼요. 안현수는 바깥으로 치고 나가기도 하고 안쪽으로 파고들기도 하고 5,000 금딸 때는. 그러니까 안과 바깥을 다 치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쇼트트랙 최고 선수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피겨의 김연아. 농구의 조단처럼 예. 더 이상 가는 선수 나오지 않을 수 있죠. 실력이 일단.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걸 바꿔 생각해서 본인이 나는 역대 최고 선수라고 자부하고 진짜 실력이 있는데 부당한 대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밴쿠버 때 못 나갔으니까 소치 때도 못 나간다. 알기 때문에 이제 2011년에 귀화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도 안현수 선수가 예. 귀화를 결심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나라 국기를 가슴에 달고 경기를 하든 나는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서 내가 운동을 가장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가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부상당한 선수든 열심히 해보겠다는 선수든 아니면 조금 못하는 선수든 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으면 참 좋은데 아직은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게 좀 슬픈 일이죠. 그게 가장 힘든 시기에 이제 러시아에서 뭐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러브콜을 보냈죠. 어떤 좀 그렇죠. 이제 뭐 연봉 뭐 1억 8천 정도. 그다음에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나리 씨도 받아주고 같이. 그다음에 개인 코칭 스태프도 받아주고 그리고 그 현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당시 러시아 빙상 경기연맹 회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현수가 처음에 러시아 왔을 당시에 무릎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의사한테 보여줬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 이 선수한테 도대체 뭘 기대하느냐. 이 선수는 그만큼 지금 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 정도까지의 얘기를 들었던 안현수 선수였지만 러시아 연맹에서는 안현수를 믿었고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안현수가 그 화려하게 부활을 하면서 러시아의 도움에 완전히 화답을 그렇죠.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실력도 참 좋긴 하지만 전 들으면 들을수록 의사가 도대체 이 선수를 갖고 뭘 하려고 그러느냐의 몸 상태를 가졌던 선수가 올림픽에서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로 다시 우뚝 선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8년 만에 종목을 바꿔갖고 역시 금세 동하나 해서 아시아 역사상 동계올림픽 최고 선수입니다.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 그전까지는 왕몽이었어요. 예. 금넷 은하나 동하나. 아무튼 뭐. 그 다음에 이제 전희경 선수인데 아시아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 선수가 된 건데 본인이 그런 선수가 올림픽에 나갈 수 없던 환경이었으니까 탈출밖에 없었다. 안현수 선수가 곧 선이고 빙상연맹이 악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요. 이 안기원 씨, 그 아버지가 한 얘기 중에서 일견 수긍이 가는 거는 부상이 당했을 때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쪽 얘기 들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쇼트트랙은 양궁처럼 국가대표 선발전이 사실상 매달 순위권 경쟁이랑 비슷한 거예요.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이렇게 성적이 나쁠 것 같은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도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배려해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런 거를 모두 뒤로 내놓고서는 그냥 안현수를 내버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건데요. 저는 또 이 결과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에서 뛰었어요. 근데 상관왕을 못했어요. 예. 그러면 빙상연맹이 지금처럼 욕을 먹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안현수 선수가 결과적으로 금메달 3개나 땄고 국내 선수들은 못 땄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좀 더 여론이 쏠려가는 건 있는데 이걸 바라볼 때 좀 더 언론도 양쪽을 똑같이 다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스포츠 기자로서 쇼트트랙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쇼트트랙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현수가 이번에 10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레고레프 선수, 아까 말씀하신 그레프 선수가 은메달을 따는데 이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내가 달리면서 뒤에 선수가 추월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 안현수가 1등을 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만약에 윤영미 아나운서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그거를 만약에 중계를 했다면 만약 우리 선수가 심석희, 박승희가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이거는 완벽한 작전, 훌륭한 작전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시겠죠. 근데 이게 내 로맨스죠. 그 그렇죠. 이게 국내 선발전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짬짬이가 되는 겁니다. 나랑 친한 선수랑 국가대표 같이 할래. 그래서
비한체대, 뭐 만약에 한체대 이런 선수들을 배제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짬짬이가 돼서 그 오명이 얼룩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그래요.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이런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아~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안현수 사태를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양분법으로 구분짓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의 특성도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현 선수 금메달 따던 순간에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사실 감격스러워했었어요, 그죠? 다 기뻐했죠. 그 순간을 봤는데 안현수가 들어오면서 환호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딱 치켜 올리는데 그때 절로 박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화면을 비춰줬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막 환호라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안현수 선수로 딱 카메라 돌아왔을 때 빙상에다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 순간에 정말 네, 온 정말, 국민이 울컥했죠. 네, 얼마나 여기를 다시 발을 딛고 그러니까. 싶었을까 싶었는데요. 맞아요. 게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안현수 선수를 전부 다 우상화하면서 안현수 선수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또 왜 이제 빅토르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도 막 설명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거 고려인이었죠.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빅토르 최라는 록가수의 이름의 빅토르 그리고 영어 발음 승리를 뜻하는 빅토리 이런 의미로 빅토르 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재조명되면서 안현수 선수가 계속 노출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가 이제 승리자의 역사이듯이 보도도 승리자의 보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안현수 선수가 하는 얘기가 선이 됐고 다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선수 열심히 뛰었는데 이한빈, 박세영 이 선수들이 뒷전을 밀리는 게 저는 한켠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게 있었어요. 아니 근데 서울시장 선거할 때 선거 날 아침에 분당이나 일산 사는 분들이 아차 내가 투표권이 없지라고 깨닫고 그런데요. 그 전까지 선거 과정에서 막 열을 내다가 그러니까 안현수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야 그래서 막 응원하다가 딱 받으니까 이게 참 러시아 메달이었지. 이런 기분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탑10 진입을 목표로 했는데요. 안현수 선수가 딴 금메달 3개 있었으면 탑10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죠. 딱 빠진 거고요. 단순히 안현수여서가 아니라 저는 이 안현수 선수의 얘기가 그냥 전형적인 영웅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1등이었던 사람이 좌절, 그것도 내부적인 요인으로 좌절을 했는데 외부에서 힘을 길러서 다시 정상에 그렇죠. 서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건데 이걸 단순히 안현수가 피해자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는 도와줘야 돼, 옹호해줘야 돼 이런 여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역경을 딛고 그렇죠. 다시 일어섰는지 전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제가 그 안현수 선수 금메달 장면을 봤는데 네. 현장에서 들리는 관중의 환호 소리가 빅토르안이 아니었어요. 안현수로 관중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러시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 각국 한국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그 전까지 쇼트트랙 영웅하면 안현수였던 이게 워낙 강인했기 때문에 각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현수를 연호를 했어요. 그래서 한 일본 기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아 진짜 저거 지금 안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예. 아 맞다. 안현수라고 부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상대 위에 안현수가 올라갔을 때 흘러나오는 음악이 애국가가 아니라 러시아 국가라는 거를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굉장히 착잡하고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됐든 너무 가슴 아프네요.